안녕하세요, 태국입니다. 소형 굴삭기인데요. 이게 좀 작죠? 제 키가 167인데, 아주 귀여운 놈인데, 힘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명칭이랑, 그리고 사용법, 그 다음에 버킷 바꾸는 방법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게 하부채라고, 예, 하부채라고 합니다. 하부채. 이게 돌아가면서 이제 작동을 하고요. 이걸 어떻게 조작하느냐. 얘를 앞으로 밀면은 얘만 돌아가요. 얘를 앞으로 밀면 오른쪽에만 돌아가고 뒤로 당기면 뒤로 가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조정하시면 됩니다. 아마 탱크가 아마 그렇게 예전 탱크가 아마 그런 것 같고 요즘 신형은 아닌 것 같은데 뭐 그거랑 같고 탱크 바퀴죠? 그 다음에 요거 이 버튼을 누르면 고속입니다. 고속인데 이 버튼을 누르면 고속인데 전진하면서 고속이 되는데 방향 전환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명칭 이게 붐입니다. 붐 이만큼이 붐이에요. 그러면 이게 관절 있죠? 여기 링크 관절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가 붐이에요. 기역자인데 좀 넓은 기역자. 그 다음에 얘가 암이라는 겁니다. 여기 관절 있죠? 암. 이게 이제 클램프라는 거고 이게 버킷입니다. 이건 몰라도 되고 버킷 바가지라고 하죠? 버킷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뭐 버킷 바가지입니다. 시동 거는 거 보겠습니다. 시동은 여기 보시면 시동 여기 꽂혀 있죠. 이게 굴삭기마다 좀 다른데 얘는 키 꽂고 온으로 놓은 다음에 바로 키면 좀 그죠? 놀랄 수 있으니까 한 5초 있다가 시동을 걸면 됩니다. 시동이 걸려요. 이게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얘네 그냥 멈추면 그 자체가 브레이크 멈춰 있는 상태가 되고 바퀴에다 브레이크가 걸립니다. 스틱인데 이 스틱으로 조정을 하는데 시동을 건 후에 얘를 내려야지 작동이 됩니다. 안전을 위해서 안전 장치가 있는 겁니다. 얘도 올라가 있으면 작동이 안 돼요. 시동만 걸리고 작동이 안 됩니다. 얘도 내려가 있어야 되고 얘도 내려가 있어야 됩니다. 오래된 거라 힘이 좀 들어가네요. 이게 스틱인데 이 스틱으로 이제 좌우 스틱으로 조정을 하는데 비행기랑도 비슷하고 드론이랑도 비슷합니다. 드론 같은 경우는 이게 왼쪽 스틱을 이렇게 하면 오른쪽으로 하면은 이렇게 돌아요. 그죠? 얘도 마찬가지로 상부채가 이렇게 돕니다. 땡기면은 암만 이렇게 당겨져요. 암만 이렇게 잡힙니다. 밀면은 암이 밖으로 이렇게 나가고. 그걸 잠깐 한번 보여드릴게요. 시동을 걸어야 되니까. 잠깐 짧게 보여드릴 테니까. 일단 왼쪽으로 가는 것만 보여드리고. 왼쪽 스틱 왼쪽, 오른쪽만 한번 보여드리고. 시동 껐다가 다시 키고 하겠습니다. 이제 왼쪽 스틱 오른쪽 왼쪽 한 거고요. 당기면 암이 잡힌다 그랬죠? 밀면은 암이 밀어지고 부어 볼게요. 오른쪽 스틱인데 오른쪽 스틱은 당기면 이 붐이라는 거 있죠? 붐 기역자인데 좀 넓은 기역자. 얘가 이렇게 와요. 낮쪽으로. 그 다음에 밀면 저쪽으로 가고. 당기고 밀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당기고 밀고 얘를 당기고 밀고입니다. 한번 볼게요. 그 다음에 얘는 얘를 이제 오른쪽 왼쪽으로 하면 버킷이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합니다. 안으로 당기면 버킷이 이렇게 접혀요. 나한테로 접혀요. 이렇게 당기면 바깥으로 밀면 바가지가 이렇게 뒤로 밀려요. 힘을 줄 때 땅을 팔려면 힘을 줘야 되니까 이렇게 해야겠죠,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시동을 키면 안 들려서 끄고 자꾸 하는 거고요. 이게 이제 8가지 방향이죠? 8가지죠? 방향 그렇죠. 8가지 방향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는 겁니다. 세 가지 이상을 한 번에 움직이면 얘가 마지막에 한 게 잘 안 움직여요. 이게 아마 그 굴삭기마다 힘이 좀 달라서 그런 것 같고 오른쪽 스틱으로 작동하는 게 힘이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그거는
조정해보면서 어떤 게 맞는지 스스로 파악하면 될 것 같고요. 이걸 이제 종합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땅을 파고 뭐 쌓고 뭐 평탄하자고 하고 이렇게 하면 되고, 요거 앞에 거를 이제 도저라 그러죠? 도저 블레이드라고 하는데, 블레이드 조정은 이걸로 합니다. 이걸로 땡기면 올라가고 밀면은 밑으로 내려가고 바닥을 고정시키는 겁니다. 한번 볼게요. 작업을 할 때는 얘를 밑으로 내려서 블레이드가 바닥을 찍어서 상체가 약간 들려야 얘 좀 움직임이 덜하고 안전적으로 작업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약간 기울어진 곳이면 얘를 내리막 쪽에다 놓고 상체를 좀 들어서 평평하게 만들고 타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설명 안 드렸네요. 이게 뭐냐면 이게 이제 RPM입니다. RPM. 이렇게 밀려 있으면 엔진이 좀 천천히 돌아요. 이렇게 당기면 엔진이 점점 좀 많이 빨리 돕니다. 빨리 돌면 원래 속도가 빨라져야 되는데, 그죠? 굴삭기는 힘이 세집니다. 속도는 크게 변화가 없는 것 같고, 속도 변화는 없는 것 같아요. 힘이 세집니다. 여러분은 그래서 악셀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RPM이라고 하는 게, 뭐, 악셀도 맞겠네요. 악셀 RPM. 그렇게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버킷. 바꾸는 거. 버킷을 교환을 해야겠죠? 큰 거는 그냥 잘 파지는 땅에 하면 되고, 작은 거는 잘 안 파지는 땅에다가 하면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그게 클램프 레버라고 있는데, 이게 보시면. 클램프 레버가, 이게 동양에서 나온 굴삭기죠, 이거. 클램프 레버가 좀 회사마다 좀 다른데, 클램프 레버, 얘를 이렇게 하면, 클램프, 저게 열립니다. 바가지랑 암이랑 연결시켜준 게 클램프인데, 그게 풀려요. 풀린 상태에서, 여기, 도저를, 아까 도저 했었죠? 여기 이 도저. 이걸 당겨주면은 클램프가 열려요. 그거까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원래는 이렇게 되어 있었죠? 그죠?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었죠? 바가지 한번. 레버를 당기면 저기가 열려요. 개방이 됩니다. 좀 잠기고 보여드릴게요. 네, 개방이 됐죠? 개방을 시켜놓고 암을 들면서 이렇게 버킷을 바깥쪽으로 이렇게 밀면 저 고리가 풀립니다. 저 고리. 저기 한번 고리가 두 개가 있을 거예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클램프가 여기 걸렸죠, 그죠? 얘가 여기 걸려야겠죠, 얘가? 얘가 여기 걸리고, 얘가 지금 밑으로 내려가 있잖아요. 저 클램프를 잠근 다음에 도저를 당기면 이걸 위로 올리면 얘가 다시 잠기면서 이렇게 움직이면서 여기에 걸립니다. 두 번째 링크 있죠? 여기 두 개 다 물려야 바가지가 결합이 되는데, 풀 때는 그냥 이렇게 해서 그냥 그 클램프 레버를 풀면 이렇게 바로 이렇게 풀리는데, 잠글 때는 얘를 일단 여기 걸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바가지를 밑에 걸리게끔, 여기 오게끔 바가지를 이렇게 들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잘 걸리게 하려면 이게 톡톡톡 이렇게 한번 흔들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잘 들어가고, 잘 들어간 걸 확인한 후에 클램프를 다시 레버를 잠그고, 도저를 당기면 얘가 다시 이렇게 하면서 탁 잠깁니다. 그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게 클램프, 요거를 일단 잠궈, 아까 원래대로 잠궈줘야 됩니다. 잠근 후에, 이거 다 닫아줘야겠죠. 잠근 후에 시동을 걸고 도저를 당기면 저 클램프가 다시 잠깁니다. 반드시 클램프 레버를 다시 잠근 후에 도저를 당겨야 됩니다. 제가 아까 계속 실수를 해가지고 다시 저기 바가지로 가서 보여드릴게요. 그렇게 잠기면 이제 바가지가 이상 없이 작동하게 되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